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번에는 지난번에 제가 83년도 산미 슈퍼스타즈를 맞춰봤는데, 이제 그 팀에서 제가 시그니처 선수를 만들 수 있는 선수가 한명 있어요. 지금 일부러 시그니처 만들어 놓으려고 빼놨거든요, 미리. 이제 83년도 정구선 선수가 이제 시그니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오늘은 시그니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이제 골든글러브이기 때문에 이제 시그니처로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있는데, 이 골든글러브를 시그니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두 칸이 남았거든요. 이두 칸을 갱신을 하면서 한번 채워볼게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변경 들어가 봅시다. 아이고, 94년 체력, 95년 파워. 94년 체력은 있을 법도 한데 없나 보네. 진짜 없나? 연도 한번 봅시다. 연도 94년도가 딱 없네. 95년도 이건 재고구나. 아, 94년이 딱 어떻게 없구만. 자, 그러면 다음 조건 변경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. 자, 다음 조건 변경. 자, 또 나왔네, 얘는. 2002년 정확. 아, 이것도 없을 텐데. 와, 두번다 없는 게 나았고. 자, 다음 조건 변경 한번 더. 93년도 직구는 무조건 있을 텐데. 이거는 무조건 있습니다. 이거는 선동열이 93년도인데, 이게 직구가, 근데 다들 직구가 낫네. 제구랑 구임은 높고. 아, 이거 조건 변경 계속, 이거 스타 모자란 거 아니에요? 자, 다음 조건 변경. 2008년 제구, 2008년 직구. 진짜 왜 이렇게 없지? 2008년에 투수 자체가 없네요. 2008년 투수 자체가 없고, 이번에는. 와, 또 조건 변경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와, 18년도 파워는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. 아닌가? 없나? 자, 일단 5번 나왔네요. 자, 5번 한번 더. 와, 86 주력, 82 선구. 이건 둘다 없을 법하죠. 이거는 둘다 없고. 아, 17년 구위, 2000년 주력. 어우, 왜 이런데? 한번 더. 아, 드디어 나왔다. 2006년 정확 나왔고, 그다음에 19년 체력 95 이상. 이거는 강화 6번 해서 과연 체력을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. 애매한데 이거는 체력, 이걸 갑자기 여기서 이제 강화가 5가 붙어줘야 되는데 6번 중에 5가 붙는다? 쉽지 않거든요. 그러면 일단 더 갱신해 볼게요. 더 갱신. 자, 아, 이거 2002 파워 이거 계속 나오네. 자, 마지막 조건 변경 제발 여기서. 나왔다. 이 따코로 나왔네요. 따코로. 자, 마차도 20년도까지 해서. 자, 이번에는 전구선 어딨어? 전구선. 오케이, 전구선 들어가자. 자, 전구선 시그니처 각성. 진짜 스타 딱 1000스타 들고 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딱 맞췄네요. 자, 전구선 시그니처 이제 만듭시다. 83년도 산미에 이제 뭐 심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뭐라 해야 될까? 사실 잘 몰라요. 어쨌든 아우, 그래도 확실히 시그니처 만드니까 좀 맛깔 나네요. 좋아 좋아. 이딱 사인도 있고 이렇게. 정파선이 아니고 정구선 딱 시그 만들었고.